네, 오늘 강의는 이제 이전까지 강의가 8스텝,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8스텝 강의를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8스텝은 이 순서대로 이행을 해라. 예, 그 뜻이고요. 이제 순서를, 꿈과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결단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해서 그 명단 분들한테 소비자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초대, 그분들에게 소비를 할수 있게끔 제품 안내를 하면서 동시에 미팅과 세미나에 초대를 하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초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비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고, 초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애터미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비전을 알려주고 또한 초대가 되기 전에도 애터미의 간단간단한 비전을 한줄 센텐스를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꾸준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후속 관리 그리고 사업자 후속과를 통해서 소비자는 애터미 구매를 하는데 습관을 잡게끔 소비 습관이 잡힐 때까지 내가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사업자는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시키는 것. 네,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가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아, 이건 내 사업이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미팅에 참석뿐만이 아니라 강의도 하고 스피치도 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통해서 이끌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분들이 개별 활동을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들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든 애터미 방법과 방향이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독립적인 사업자, 독립적인 리더가 될수 있도록 독재를 할수 있도록 내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네.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성공의 8단계만 주면 이게 한꺼번에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파트너분들이 나올 때까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두 명의 파트너만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나대로 내 사업을 또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성공의 8단계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일일 업무가 무엇인지 또 파악을 하고 실천을 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터미는 이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장사라든지 아니면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조금 조금씩 다 맞닿아 있어요. 제품들도 너무 주변에서 다볼수 있는 생필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돼. 장사했던 대로 하면 돼. 네트워크 했던 대로 하면 돼. 하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애터미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란 신개념의 새로운 사업이에요. 꼭 해모임 같아요. 해모임도 당귀, 청구, 백작약 등 사물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한약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기능은 사물탕이랑 비슷해. 효과도 그리고 부작용도 사물탕이랑 비슷해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특히 더 아시는 분들이 한의학
한의사분들이 오히려 더 해무임을 잘못 알고 계세요. 해무임은 청궁, 단귀, 백작약으로 되어 있지만 조합하는 퍼센테이지, 뭐 1대1대1이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또 이거를 원자력 가속기에 넣어서 특별하게 합성되고 조합을 새롭게 해서 나온 신물질입니다. 신물질. 그래서 효능효과도요, 일반 사물탕, 그리고 단귀 청궁 백작약 개개별로 나올 수 있는 효능효과보다 더 범주가 커졌고요. 그리고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상호작용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정말 신물질이에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애터미 사업 자체도 어디에서 볼수 없고 비슷한 걸 찾을 수도 없는 신개념 사업이 돼버렸어요. 장사, 그리고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만 모아 모아서, 그리고 이게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3대, 100년, 200년. 그래야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정화시켜 놓은 사업이 바로 애터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애터미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많은 분들은 다른 곳에서 성공해 보셨던 분들은 애터미로 와서 에이, 왜 이렇게 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내가 성공해 본 방식대로. 또는 본인의 방식을 접목을 시켜서 애터미에 응용을 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발전 가능성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애터미 기본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애터미 성공 방법, 성공하는 업무가 내 몸에 다 체득이 되고 이것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분들만 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간과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터미의 성공 방법은요, 에잇코어예요. 애터미 에잇코어는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고, 지금까지 이 에잇코어를 총체적으로 다 실천해 본 적이 없는 분들만 여기 계시니까, 이게 처음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습관만 잡아준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에이코어는요, 책 읽기가 아니고 책 읽기 15분이에요. 그냥 책 읽기, 동영상 보기, 미팅 참석이 아니고 미팅과 세미나 참석이고요. 그다음에 애터미 제품 A용, STP는 쇼도플랜이라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 막 애터미 무한 공유, 무한 누적, 글로벌 원 서버 두줄 달고 이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의 핵심 비전들을 짧은 센터스로 쪼개서 준비해 놓은 것을 사업 설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터미 사업, 연금 소득 되는 거야. 애터미 사업, 내가 무료로 온라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CEO가 되는 거야. 애터미 사업은 진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짧게 쪼개서 설명하는 걸 이제 ST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전달은 제품 전달을 의미하는데요. 제품을 전달했 다가 제품을 누군가가 샀다가 아니에요. 샀다는 내 업무가 아니죠. 샀다는 소비자의 업무죠. 내 업무는 말을 했다. 적극적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상대방이 사야지만이, 아, 내가 소비자 전달했어. 체크 표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것은 내가 한계되니까 결과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7번의 상담은 스폰서와의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파트너로서의 스폰서와의 상담, 그리고 내가 스폰서로서의 파트너와의 상담, 모두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신뢰 쌓기. 그러니까 뭐 매번 애터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분과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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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여덟 가지 맨 위에 이제 책 읽기 15분은요,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기본 책들이 있어요.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뭐, 제가 그때 드린 뭐, 애터미 관련된 박한근 회장님이 지으신 책이라든지, 이성윤 박사님이 지은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의미하는데요. 이책 읽기는 15분을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이건 어쨌든 애터미 A4는요,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많이 읽었지만, 뭐 내일은 15분 읽는다. 그러면은 많이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 좀 질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타이머를 15분 맞춰놓고 읽어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VOD는요, 자기개발 VOD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애터미 관련된 세미나 때한 VOD, 그것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이 VOD는 의미가요, 24시간 성공자를 내 곁에 라는 부제가 있어요. VOD 시청은. 그래서 성공자들이 이제 걸어온 길을, 다양한 성공자들이 걸어온 길을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해 볼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아닌 방향인지, 또는 어떻게 이 상황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성공자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경험들을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VOD 시청을 매일매일 하는 일일 업무이기 때문에 매일 한 편씩 보는 거, 최소 한 편씩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미팅 참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에이코어는 사실 애터미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이제 아메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생성된 것이 에이코어거든요. 그때는 세미나라는 것이 거의 미팅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직도 세미나가 미팅 수준이에요. 애터미에서는 개별 그룹별 팀별 미팅을 다른 곳에서는 세미나라고 부르고, 진작 본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주 모임이 세미나예요. 세미나가 가장 중요해요. 개별 미팅보다. 그래서 미팅과 세미나 참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팅을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한두 번 빠질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나 세미나 안 가. 이런 거는 더안 좋겠지만, 최대한 규칙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렇다면은 내 파트너를 복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미팅과 세미나에서 내 파트너가 알아서 다 배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팅과 세미나를 규칙적으로 참석을 하면 내 파트너가 그걸 그대로 복제하기가 규칙적일수록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미팅과 세미나를 그냥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을 하고 파트너에게도 복제를 한다면 이런 것이 사라져요. 뭐냐면 파트너분들이 이제 세미나나 이럴 때 누가 강의를 하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거나 지난번에 들었어. 안 들어도 돼.
이 사람 거? 아, 나한테 안 맞아. 별로야. 안 들을래. 이렇게 편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미팅과 세미나는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참석하는 거다.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편식하는 거는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안 갔는데 정말 내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오늘 강의에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90%가 내가 들었던 내용이라도 얻을 게 10%는 꼭 나와요. 모든 세미나가. 제가 지금까지 참석한 세미나만 해도 수백 번이잖아요. 근데 들으면 또 배울 게또 나와요. 그리고 몇년 전에 들어서, 오, 좋다! 저거 나도 써먹어야지. 했던 거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은 걸 들으면서 리마인드 되면서, 내가 저거 잘 활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네. 다시 활용해야지. 그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듣기보다는 그냥 아예 덮어두고. 좋은 미팅이든, 좋은 세미나든, 그냥 무조건 앉아 있어서 그것을 미팅과 세미나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의든, 어떤 내용이든, 내가 저거를 어떻게 써먹을 건지,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은 참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터미 애용인데요. 말 그대로 애용이에요. 저는 이 애용을 어떻게 말씀, 안내를 드리냐면, 그냥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제품은 어떤 게 좋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개발했어. 와, 신이시여. 어떻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개발했습니까? 할 정도로, 내가 낳은 제품처럼 사랑을 가지고 애용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아빠가 특허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막 이렇게 늘어놔요. 그러면, 아빠, 이거 요 부분 좀 별로인 것 같아. 요건 좋은데 요 부분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그 우리가 별로라고 했던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만든 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러면서 막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쉴드를 또 가끔씩 치기도 하고요. 그런 아빠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개발한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사용자들의 시각과는 천지 차이구나. 정말 다르다. 그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개발한 제품이다. 이건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제품이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대박인 제품이야. 그러면 팔불출처럼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단점을 막 말해도 그게 나한테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고 막 얘기할 정도로 장점으로 막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든 제품이라면. 그 정도로 내가 내이 애터미의 제품에 애정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쇼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짧은 센턴스로 던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말 애터미에 대해서 난 애터미 사업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근데 좀더 알고 싶어요. 하는 분이 또 나오고 또 파트너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애터미 사업의 속속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쇼도 플랜을 할수 있을 만큼의 그것을 내가 공부를 하고 이제 한 번만에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쇼도 플랜이 간단한 센턴스로 필요할 때는 간단한 센턴스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깊숙이 물어볼 때는 내가 깊숙이 답변도 해주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쇼도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전달은 애터미 제품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 전달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자만 모으시는 분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애터미 제품에 깊은 신뢰를 갖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사업자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터미는 정말 저렴한 제품을 마진이 없이 팔기 때문에 저렴한 거거든요. 이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할 소비 습관을 가진 소비자들을 한 명, 두 명, 정말 티끌 모아야 할 태산처럼 모아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가기 때문에 시간이 누구나에게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을 확신을 잃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면은 그런 분들을 제대로 된 사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그 사업 전달만 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를 만들긴 어렵고 소비자 분들을 정말 많이 할수록 이런 진주 같은 사업자를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전달을 최대한 우리가 씨 뿌리기, 뭐 가끔은 이 씨가 돌 위에, 가시덤불 위에 올려질지라도 아 저기는 돌 위잖아, 아 저기는 가시덤불이잖아라고 해서 내가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어디에 날아갈지 모르지만 씨를 팍팍 뿌린다 생각하고 이 제품들을 뿌려나가야지 그중에서 좋은 사업자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전달 또 부지런히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트너들 상담이나 스폰서와의 상담,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8가지 에이코어를요. 매일매일매일 완벽하게 계속 진행하시는 분은 저는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분은 1, 2, 3번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 전달 제대로 못하고 있어. 소비자 전달, 제품 전달 제대로 못하고 있어. 정신 차리자. 그럼 이번에 소비자 전달, 제품 전달 한번 집중해서 해보자. 그럼 또 한두 달 기간 동안 5, 6번만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애터미는 어제 한 1, 2, 3번과 오늘 한 4, 5, 6번과 내일 한 7, 8번이 다 정말 우리 마케팅 플랜처럼 무한 누적으로 누적돼서 이게 하나로, 한 퍼즐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노력을 하시는 동안, 나는 이 부분 너무 못하고 있어. 괴로워. 어떻게 하지를 내 스폰서님과 함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떨어졌던 열정도 받게 되고, 어떤 분은 상담이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스폰서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나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는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뭐몇 달간, 1년간, 설명을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설명이었던 거예요. 예, 변재강 국장님도 이제 가끔 전체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1년 동안 마케팅 플랜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셨다. 그 에피소드를 전체 강의 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변재강 국장님도 이제 사실 변재강 국장님이 이 상담을 가장 잘 하신 분으로 저는 손을 꼽아요. 매일같이 거의 한 2년, 2년 반 동안 매일매일 거의 매일, 물론 주말에는 안 하실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매일같이 1시간 반 정도를 저랑 통화를 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속상했고 정말 있었던 얘기를 애터미로 있었던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좀더 발전된 방법들을 같이 또 찾아낼 수가 있었고, 또 제가,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하고, 또 얘기도 해줄 수가 있어서, 본인은, 되게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실수한 부분이신 것 같다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리더의 모습을 잡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은 본인이
정말 완벽하게 인지를 했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변국장님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변국장님 하위 파트너까지 다 같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교육을 했었으니까요. 막 파트너분들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틀렸다니까 막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국장님 막 속상하셔가지고 자꾸 맞는데 틀렸다 그런다. 그러셨어요.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왜 맞는데 틀렸다 그럴까? 참, 왜 그럴까?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속상해 해서요. 안 되겠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들어보세요. 하면서 저한테 다시 본인이 설명한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듣고 있던 파트너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짚어주신 거예요. 그때 1년이 지나고 나서 변국장님이, 변재광 선교사님이 아신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그 마케팅 플랜을 잘못 설명하고 계셨다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정말 미주알 고주알 많은 부분을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이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파트너님이 계시다면 파트너님과도 상담을 내가 직접 이제 파트너님이 전화가 오면은 참 좋겠는데 어떤 부분을 처음에는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야 되는지 혹시나 스폰서님을 귀찮게 하지는 않은지 되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전화할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 파트너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보시고 전화를 먼저 하시면 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할 부분이 있는지 내가 찾아보고 또뭐 조언해줄 부분이 있는지 내가 찾아보고 그래서 파트너 상담, 스폰서 상담 챙겨가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실내 쌓기 같은 부분은 이제 그냥 우리가 미인 대칭이라고 하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런 걸 이제 실내 쌓기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정말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많이 들어주다 보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사랑이 뭐 커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주다 보면은 그분께 꼭 필요한 제품이 눈에 띄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제품, 그리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제품뿐만 아니라 그분한테 정말 필요한 제품을 내가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분 주변에 있는 관계가 파악이 되면서 이분께 애터미를 좀 사업적으로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이분께 애터미 이 제품을 좀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확장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쌓기는 많이 들어주는 거.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8가지를 매일매일 실천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빠르게 성공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 2, 3번 하고 내일 4, 5, 6번 하고 모레 7, 8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A컬을 한번 한 거예요. 오늘 1, 2, 3번 하고 내일 4, 5번만 했다. 그럼 1, 2, 3번은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한 만큼 다 쌓여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더 한꺼번에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그 기간이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다 해요? 하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코어를 체크를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내가 이번에는 몇 가지를 해나갔고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시면은 더 이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이제 리더분들께 교육을 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리드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측량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이 말을 제가 떠난 이유는 이 에이코어를 내가 매일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아, 맞다. 나 사업은 못하고 있었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내 머릿속으로만 봤을 때는 제대로 내가 못한 것을 체크하고 또 못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때를 또 놓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이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8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많은 거를?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나 혼자 할 거거든요. 책 읽기. 그냥 혼자 하면 되죠. 동영상 보기. 혼자 하면 되죠.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어요. 동영상은. 미팅 참석 하면 되죠. 애용. 내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SPT부터 실내쌓기까지 5, 6, 7, 8번은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한 명한테 5, 6, 7, 8번을 다할 수도 있는 거죠. 한 명만 만나서. 세 명만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명을 만나서 한 명한테 5번, 한 명한테 6번, 한 명한테 7번, 한 명한테 8번을 하면 되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실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근데 8이란 숫자가 굉장히 많게 압박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8가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요. 복잡해. 많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희 센터에서는 에이스 센터만의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코어. 우리 이제 본사에서는 에이코어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5코어로 제가 줄여놨어요. 그리고 이 에이코어에서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더 붙여서 매일매일 5 코어, 다섯 가지 업무를 매일 하면 무조건 100% 아니고 1000% 성공한다라는 이 5 코어를 제가 일일 업무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 맨 처음에 할 일이 꿈과 목표 설정이죠.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세포들이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세포 또는 이 손가락 모든 나의 세포들이요. 내것 같죠. 사실은 제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내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조차도 내게 아니잖아요. 이 그냥 나한테 붙어 있는 나를 편하게 안내해줄 나의 신하들, 네, 나의 부하들인 거예요. 이 세포들이. 그러면 내가 명령을 딱 내리면요. 이 세포들이 일을 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포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텔레파시라고 하죠. 내가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 세포들이 파장을 일으켜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보통 이제 말을 해야 상대방도 알아듣잖아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세포와 상대방의 세포의 파장들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나가지고 이게 일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세포들이 내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클리어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 꿈의 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어서 난 이렇게 될 거야. 들었지 내 세포들아? 나 이렇게 만들었네라고 명령을 클리어하게 하면은 내 세포들이 방법을 찾아 나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에 이게 그런 의미로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그저께 저희 이제
딸이 주은이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이제 불안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브레인 트레이너 선생님, 그러니까 브레인에 대해서 연구하신, 그러니까 이 브레인 트레이닝 하는 곳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해외 여러 나라들과 합작해서 뭐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합작해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스스로 안정화 파장 만드는 거, 이런 브레인 트레이닝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 브레인 트레이닝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뇌한테.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질문. 그러면 우리가 우리 뇌에 질문을 던지면 우리 뇌는 그 답을 반드시 찾게끔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나 올해 12월까지 오토 판매사가 되어야겠어.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요,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미팅과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 A코어나 5코어를 해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지금 놓이지 않아요. 부업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작아요. 그랬을 때내 뇌한테 이런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없어. 근데 참석을 해야 성공을 한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내 뇌가 그 답을 찾아나갈 수 있겠죠. 녹화된 세미나를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보는 것, 그것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이든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시각화해서 이제 그려놓고 그것을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내 뇌야, 어떻게 이룰래? 매일매일 그 명령과 내 뇌의 명령과 질문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찾지 않아도 그것이 찾아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서 매일매일 최소 2번 소리 내서 읽기. 이것이 정말 성공으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을 줄여주고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첫 번째 코어 가장 중요한 인생 시나리오 2번 읽기를 첫 번째로 제가 써놨고요. 두 번째는 책을 제가 지워버렸어요. 요즘은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은데, 책을 안 읽는 분, 책을 읽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튜브에 카네기 인간관계론 치면은 동영상으로 나와요. 책을 읽어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동영상 최소 한편 보기를 2번으로 뒀습니다. 3번은 미팅 세미나 참석이고요. 미팅 세미나 참석은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되죠. 네, 매일 미팅이 있는 그룹은 매일 참석을 해야 되지만 보통 이제 미팅 세미나 참석일이 따로 있으니까 참석 일에 참석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제품 애용, 가로하고 제품 공부를 하신다. 예, 내가 제품을 그냥 우리 제품 좋아 로 끝나면 제품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론적으로도 조금씩 메꿔가면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폼 클렌저에 베타글루칸이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이거를 술술술술 다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것보다 촉촉한데 왜 그렇지? 아, 베타글루칸 때문이구나. 내가 폼 클렌저를 쓰니까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네. 왜 그렇지? 아, 초산 토코페롤 때문이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것, 그것도 제품 애용에 오늘 했다 체크 표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애터미 전달. 네, 제가 왜 애터미 전달로 써놨냐면요.
사실 제품 전달할 때요, 비전이 들어가야 돼요. 아, 이분은 소비자만 돼. 이분은 절대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분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사업을 꼭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일단 애터미 제품에 먼저 눈을 뜨게 해놓고, 좋다고 생각하게 해놓고, 수당을 한번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먹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 전달, 비전 전달은 한마디도 일단 안 하고 있고, 제품부터 들어갈 때까지만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도 안 된다. 제품 비전도 깊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품 비전 초대를 3인 1, 한 분을 만났으면은 이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분에 맞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제품의 마음이 움직여서 비전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럼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제품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초대가 되게 사업자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설득을 해서 사업자 절대 만들 수 없거든요. 호기심 정도만 해야지. 내가 잘못 설득해서 내 말에 사업을 잠깐 하려고 했다가 금방 또 포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대를 통해서 많이 모여있는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이 사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초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사업자로 이제 우리가 생각 고려를 하고 있다면 초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 번만에 절대 되지 않아요. 그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거절 횟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품 전달할 때부터 그 거절 횟수를 채운다 생각하고 꾸준히 제품 들어갈 때부터 초대를 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애터미 제품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미나 먼저 오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전달하는 방법을 사업 같이 해보자.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죠. 나 내일 세미나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제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초대를 하거나, 그냥 이 초대가요, 와보자만 초대가 아니거든요. 세미나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장 갔는데 믹스커피 주더라? 그거 너무 맛있었어. 이것도 초대예요. 세미나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초대거든요. 세미나장에서, 세미나장에 갔더니, 연예인이 왔더라? 나그 사람이랑 사진 찍었어. 진짜 지난번에 부업자 세미나 갔는데 아나운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분이랑 사진 찍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미나 자랑 하는 것도 초대입니다. 그래서 3인1으로 애터미 전달. 그래서 이5 코어를 매일매일 실천을 하면요, 무조건 성공해요. 물론 이5 코어조차도 매일매일 완벽하게 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부분 너무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난안 되나 봐. 성공 못할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내가 진짜 죽어도 노력했지만 안 되는 부분,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부분은 잘 되는데 또 다른 부분이 안 되는 또 파트 부분이 나오시거든요. 무한공유, 무한누적으로 모아나가면서 완벽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그 태도, 네, 파이브 코어를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듯이 아주 작은 습관을 내가 이루면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바꾼다. 네, 임페리얼 마스터 이도훈 임페리얼 마스터님 하신 말씀, 진짜 이 성공의 8코어, 네, 이거를 할 때는 이 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성공을 이루는 1일 업무 8코어 5코어, 에이스 센터만의 일일 업무 5코어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또 상담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문 사모님, 박 사모님 뭐 없으실까요, 오늘은?
네, 없습니다. 오늘은 강좌 쉽네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재창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우리 영어 사원재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사원재창 외치겠습니다. 컴퍼니 모토, Are Yes. you ready? 하면은 예! 하시면 됩니다. Are you ready? Yeah. 네. Yeah. Start. Change the Change story. the Create the vision. vision. Follow Follow the faith. the Serve faith. the community.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 감사합니다. 계세요. 아자, 아자, 아자.